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 MC다.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옥스윙 드라이버 특집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큰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와우 빅스윙입니다. 옥스윙 빅스윙. 이병옥이 절대 할 수 없는 옥스윙 빅스윙. 그런데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유연성이 저보다 훨씬 좋고 팔다리도 길어서 그렇게 해야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근데 빅스윙 하면 대충 눈치는 채지시죠? 이제 우리 한번 250 가볼까요? 아니, 260에서 270 가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오늘 저 걱정됩니다. 힘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지난 시간에 실전 스윙, 옥스윙 드라이버 특집에서 가장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미들 스윙. 저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반 골퍼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연성이 탁월하거나 근력이 탁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왼 어깨가 코보다 덜 들어가면 스몰 스윙. 하지만 손목은 다 꺾여 있어야 돼요. 스몰, 풀 스윙. 미들, 풀 스윙. 이거보다 더 들어가면 빅, 풀 스윙. 어우, 나는 뭐 뒤에 보이지도 않아서 힘들어서 치지도 못하겠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빅 스윙을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장타 대회를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장타 대회 나가봐야 저는 예선 탈락인 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자 그러면 분명히 손목이 꺾여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젖혀 완전 돌려 때려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촌스럽게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딱 젖혀 완전 돌려 이렇게 하면 이러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얼리 힌징 얼리 젖혀 그래가지고 얼리 젖혀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스윙할 때는 미들 스윙할 때는 젖혀 혀, 혀자에서 딱 이 힌징이 걸리게 하자. 그러면 빅스윙은 와이드 해야 되겠죠? 스탠스도. 쫙 혀, 죽겠습니다. 아, 이거 하고 들어 누울 것 같은데. 자, 보고 와이드하게 서야 돼요. 그만큼 와이드하게 도니까. 그래서 저, 저. 역시 저는 빅스윙을 하면 더 많이 가니까 왼쪽으로 가질 못해요. 그러면 빅스윙 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죠. 지금 거의 뭐 스크래치 났는데 243. 와. 아, 이거 못 가요. 그럼 저는 오른다리에다 준다는 거죠. 왼쪽 가운데 있는 것까지 못 가니까 저는 오른발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럼 우측으로 더 많이 밀리긴 하겠지만 해보는 거죠. 뭐 딱 잡고 더 밀리지만 아 정타에 안 걸려요. 저는 정타에 안 걸립니다. 계속 아래쪽에 맞아요. 기분 몹시 좋지 않아요. 이거 내가 이럴 땐 그러죠. 아, 내가 이거 치려고 빅스윙을 했던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다시 갑니다. 빅스윙을 하는 분들은 평소에 제가 미들스윙은 스탠스를 어깨 너비로 편하게 그냥 막 뛸 수 있는 정도로 하러 가지만 빅스윙 때는 넓게 쓰셔야 돼요. 왜? 그만큼 큰 스윙이 되니까 완전히 멀리 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벌려주고 저 쳐줘? 아, 근데 실제로는 또 어깨도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265, 264 그 정도 나왔는데 아이고 요거 치려고 이렇게 힘을 써? 이걸 치려고 저 힘을 써? 그러면 장타자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요. 저 같으면은 미들 스윙이나 스몰 스윙으로 하고 아이언을 더 나가는 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스코어를 내긴 좋다. 그리고 이거 하나 치면 몸이 다 으스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빅스윙은 제가 한 세 번째 정도 같은 메시지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는 스윙을 하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스윙으로 시종일관 치는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는데 뭐 264나 270 치면 뭐 말 안 하겠어. 근데 막 200, 180 쳐요. 이렇게 막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렇게 힘써가지고 그걸 하려고 요거 요만큼 치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막 완전히 질려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정타를 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수가입니다. 물론 제가 신체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빅스윙을 할 때는 빅스윙에 걸맞는 스탠스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립도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몸스윙이 빨라지니까 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딱 돌리면서 코킹은 저 처에 걸리고 바로 때려요. 저 처 바로 때려요. 근데 저는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큰 스윙을 안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터 못하게 되냐? 한 5년 전부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파5 때릴 때 완전 좌우로 가서 딱 가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치고 그랬거든요. 못 맞춰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신체적인 능력치가 안 되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굳이 이런 노력해가지고 뭐 맞지도 않는 거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246 스크래치 나가지고 완전히 바깥으로 나갔을 텐데 여기에서 미들 스윙으로 해서 쳐 이런 식으로 쳐서 나에게 맞는 플레이업을 한 그런 공을 똑같이 한 246쯤 나가겠다 이것도. 그럼 그 정도로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게 낫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몸은 몸대로 다 으스러지고 그런 걸 하냐는 거죠. 만약에 하시겠다면 스탠스는 훨씬 더 와이드하게 그립은 강하게 그리고 빡 때리는 바로 때리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270을 치면 뭐 할 건지 280, 90을 치면 뭐 할 건지 장타대회에서는 되죠. 여러분들 스코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빅스윙이 어떤 얘기에는 미들스윙의 정도의 느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가 되는 스윙은 빅이면 빅빅도 있고 빅빅빅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무리가 되는 스윙은 하지 않고 일정하게 쳐도 숨이 급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박동도 빨라지지 않는 그 정도 스윙에서 여러분들의 스윙을 꼭 찾기 바랍니다. 제가 스몰, 미들, 빅스윙까지 해드렸는데요. 뭐 지난번 드라이브 시리즈는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이제 재밌는 내용 점점 디테일하게 많이 나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근데 뭐 알려주지 않는다는 분들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 퍼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선한 의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여러분의 경험담 많이 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식 골프 미치다 오기로였습니다. 절대!